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영국 기록물 보관소에서 발견된 이 사진 속에 독특한 스타일의 몽골 귀족 복장을 한 여인은 몽골의 마지막 왕비였던 게네필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명성황후의 사진이 그렇듯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게네필은 1905년에 태어났고 원래 이름이 체인필이며 몽골 귀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왕조 국가의 왕비나 황후 간택 과정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게네필이 몽골의 왕비가 되는 과정도 그렇고 군주제 폐지 이후 죽음을 당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몽골의 마지막 군주였던 복득한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몽골 상황과 그에 대해 잘 모른다면 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칸은 유목민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티벳에서 태어나 달라이라마의 승인을 받아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 다음가는 복드라마라는 이름을 얻었고 어릴 때 티벳 불교 종교 지도자로 외몽골의 수도인 우르가로 보내졌습니다. 몽골에서 그는 몽골 독립을 강력하게 주창했고 징기스칸의 위대한 몽골을 복원하거나 몽골을 해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몽골의 독립은 청나라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11년 청나라가 망하면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11년 말 몽골 귀족들은 때를 같이하여 복득한을 앞세워 혁명을 일으켰고 청통치의 종식과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복득한을 외몽골의 새로운 군주로 추대했습니다. 복득한의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득한의 새로운 정부는 몽골 독립에 대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자국에 편입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는 그것을 거부했고 국제적인 노력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1912년 일본과 비밀협약을 체결하여 관할 구역을 나누고 남만주와 내몽골은 일본의 영향력 하에 북만주와 외몽골은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 여파로 러시아 혁명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중국이 군대를 보내 다시 몽골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복득한을 체포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그를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복득한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중국을 몰아낸 이들은 소련 공산주의 급진파의 지원을 받은 몽골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몽골 공산주의자들은 복득한을 연금에서 풀어주고 대신 몽골의 정신적 지도자로 남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복득한은 연금 이후 1924년 죽는 날까지 실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왕비는 복득한이 1895년에 만나 1905년에 결혼한 첸딘 돈독둘람이었습니다. 첸딘 돈독둘람은 그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 역시 종교인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1923년 47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즈음에 복득한도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네필이 복득한의 궁전으로 온 것은 바로 그 해였습니다. 복득한이 이름뿐인 군주였다고 해도 그의 궁정 관료들은 그에게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복득한은 재혼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은 대내외적으로 몽골 궁중의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반드시 왕비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왕비를 찾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핵심 종족인 칼카족 여자들 중에서 적합한 신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대상은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젊은 여성 15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여인이 선택되었는데 그녀는 19세의 북부 몽골 귀족 가문 출신의 체인필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된 날 밤에 몽골 궁중 관료들이 어떤 사유를 대어 그녀를 복득한의 궁으로 데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딸도 있었습니다. 훗날 숙청의 생존자인 게네필의 딸 체렌칸드에 따르면 그날 밤에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깨우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뜻에 상관없이 그들이 데려간 것임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베개 옆에 놓인 설탕 조각 하나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납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녀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기에
그들을 따라 궁으로 간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득한의 관료들은 그녀의 외모만 보았을 뿐 그녀가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다는 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궁에 도착하여 그들은 그녀에게 상황을 말해주고 왕비로 있으면 적절한 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 앞에 나타난 50대 복득한의 모습은 병들고 노쇠한 늙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반장님이었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체인필은 왕비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몽골의 왕비가 되었고 게네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왕비 역할을 했던 기간은 예상대로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4월 복득하니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한 면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군주였음에도 의술가들의 진단이나 치료,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죽었다는 기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가 독살을 당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사후에 몽골은 군주제가 폐지되고 몽골인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게네필은 원하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 남편과의 재결합인지는 모르지만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30년 몽골의 집권자는 몽골의 스탈린으로 불린 공산주의자 허를러깅 처이발상이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말 소련 스탈린주의자들을 따라 자국 내 명망가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혹한 탄압으로 3만이 넘는 죄 없는 몽골인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불교 성직자, 정치 반체제 인사, 학자, 언론인, 귀족, 그리고 혁명의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왕비였던 게네필이었습니다. 게네필은 그들에게 몽골 구체제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도움으로 몽골 군주제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가족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혔고 추운 겨울에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판대에서 말도 안 되는 증거로 반역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총사령에 처해져 33살의 젊기 젊은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총을 겨누는 두 병사 앞에 그녀가 걸어가는 이 장면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그녀를 주제로 한 몽골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20세기 초 야만의 시대와 프랑스로 간 베트남 마지막 황후 남푸엉을 떠오르게 합니다. 베트남도 이후에 공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훗날 소련의 몽골 탄압 사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잔인하게 빼앗긴 게네필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첨언으로 이 사진 속의 게네필로 추정되는 몽골 여인의 매우 강렬하고 독특한 스타일의 의상은 스타워즈 감독에게 깊은 인상과 영감을 주었고 그것은 스타워즈에서 파드메 아미달라의 이런 스타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